뭐 하려고? 이 오늘 싸고 맛있는 거 갖고 왔지. 뭐야? 너 나 몰래 광고 받았냐? 이 내가 미쳐감 벌써. 아 됐고, 네 주제면 광고를 받았겠냐? 제품이 뭐야? 칭찬이야 여기요. 족발물쫄면. 족발물쫄면이 뭐야? 이 찰박찰박한 물소스에 쫄면하고 냉채용 순살족발 들은겨. 어디서 샀어? 해기능마켓. 얼만데? 2인분에 8,900원. 그것도 1인분 같은 2인분 아니야? 하, 너 나를 너무. 아 됐고, 내용물 얼마나 들었어? 드럽게 빨리 잘라. 면 400g에 고기 200g 해갖고 소스 가용 다 처먹으면 1800칼로리랴. 그 정도면 2인분 확실하네. 특징이 뭐야? 국내산 흑마늘 족발에 물쫄면이라 면이 안 분디야. 면 안 부는 거 확실해? 이 내가 이거 먹으면서 봤는데 20 부는 거뜨냐. 그건 뭐 보면 알 거고. 어떻게 먹어? 이 물 올리고 족발을 국거리 장단으로 덩지덕풍 덜어놔 쿵지덕풍 덜어놔 잘라주고 쫄면 6분 삶고 얼음물에 새마치 장단으로다가 덩덕덕풍덕덩덕덕풍덕 헹궈갖고 그릇에 담궈 소스 붓고 먹으면 된디야. 미친놈이냐? 이? 뭐야?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거. 아 됐고 먹어봐. 패턴이 자꾸 바뀌어. 맛은 어때? 쫄면부터. 이 단맛도 안심해고 매콤새콤해. 이 후루룩 넘어간 맛.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신라면에 거의 준하는 수준. 족발 맛은 어때? 야 이 족발꼬리 미쳤다. 냄새 없이 부드럽고 착착 감기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밖에서 사 먹은 냉면도 만원 넘는다며. 두 번 더 시켰다.